전국의 농협대를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농협대 면접 리뷰 일반 전형 두 번째 사례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시자가 꽤 많았어요, 일반 전형. 그래서 6명 들어갔는데 저희 조는 4명 들어갔습니다. 일부 조는 1명밖에 안 온 조도 있었다. 아주 극단적인 그런 조죠. 아, 다행이네요. 굿뉴스. 좋은 거죠. 왜? 가능하면 면접장 많이 안아주면 좋죠. 그죠? 일반 전형에서는 한 3분의 2 정도 이렇게 참석하고 3분의 1 정도 안 오는, 일단은 샘플별로는 그래요. 지금 6명 중에 4명 정도 오는 케이스. 2명한테 질문, 2명한테 다른 질문. 이렇게 2명씩 쌍으로 묶어서 6명일 때는 2명씩 3개의 다른 질문. 요거 아니고요. 요거 아니고 3명씩 2개의 다른 질문. 요렇게 줍니다. 알겠어요? 근데 여기서는 4명이 들어갔으니까 3명씩 2개의 다른 질문을 줘야 되는데 3명씩을 못 주고 2명씩 2개의 다른 질문을 준 거죠. 어떤 얘기냐면은 자, 면접관 세 분이 이렇게 앉아 계세요. 그러면은 원래는 6명이 이렇게 들어가서 면접을 보는데, 6명이 들어가서 면접을 보는데, 예, 면접관 질문이 어떤 부분이다? 바로 예를 들어서 한 면접관이 3명 학생에게, 예, 또 다른 면접관도 이렇게 3명 학생에게, 예, 2개씩 면접을 던지는 거죠. 그러면은 자, 이 면접관은 뭐야? 역시 하나의 면접을 던지고 본인이 또 하나 던질 수 있고 다른 면접관이 던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피면접인 기준으로는 몇 개의 질문을 받아요? 두 개의 질문을 받는데 세 명이 공통 질문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질문이 같은 경우는 세 사람이 같은 경우고, 그죠? 별도로 다른 부분 것은 나랑 같은 조에 같은 세 명이면은 같은 질문이지만은 같은 조지만은 다른 세 명일 때는 다른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두 명밖에 없으니까, 그죠? 결국은 이 부분이 이제 사라지는 거지. 예를 들어서 뭐 이 학생 한 명 사라지고 그러면은 당연히 면접관별로 두 명씩, 예, 그렇게 두 번씩 질문을 받게 된다. 자, 면접 초반에 세 개방 모두 긴장을 풀어줘가지고 면접관 교수님들이 아주 친절하게 면접을 해줬다. 그죠? 한 학생당 두 문제씩 여쭤봤다. 네. 각 방별로 명확하게 MMI 면접처럼 그 뭐 인성 면접, 모의 상황 면접, 상황 면접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MMI 형식은 따긴 땄어요. 그죠? 의대에서 하는 면접처럼. 그러나 실제로는 방을 이동하는 건 맞는데 명확하게 면접의 어떤 형식과 내용이 구별되어 있는 건 아니다. 질문의 내용과 경계는 모호하다. 상황을 주로 보고 상황을 주고 물어보는 그 상황 면접이 있었느냐 하는 부분인데, 예, 바로 뭐냐면은 어떠한 뭐 의대 면접, MMI 진짜 진정한 의미의 MMI 면접처럼 아주 딜레마 상황을 주고 거기서 의사결정을 요구하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예, 바로 농협대에 오게 되면 농협대 학생이 되었다고 가정하고 이제 이러한 상황을 주는 거죠. 농협대에 오게 되면 뭐 이제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농협대 오게 되면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지 학업 계획이죠. 농협대 오게 되면 농협대의 장점과 단점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말하겠는지. 네. 좀 아주 평이한 그와 같은 상황을 주는 거죠. 상황 자체는 쉬워요. 그러나 학업 계획이라든지 그리고 자신의 장단점이 아니라 농협대의 장점과 단점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얘기할 거냐, 이런 부분들은 답변하기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아요. 그죠? 장점, 그냥 취업이 잘 됩니다. 뭐 이렇게 너무 뻔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단점을 이야기할 때 농협대의 단점 딱히 없는데 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요 부분을 잘 살려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자, 구체적인 거는 면접 강의 부분 거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예. 즉 농협대의 장점 단점 상황이고, 농협대 오게 되면 농협대의 장점과 단점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말하겠나요? 요 부분이죠. 이런 거 이제 나왔다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내용? 지원 동기. 뭐 항상 우리가 준비했던 거, 자신의 장점 단점까지도 준비했죠. 그렇죠. 자신의 장단점 지원 동기, 예, 충분히 연습한 내용이었네요. 자신의 장점을 미래 농협인으로서 우리 농협대에 입학하게 되면 어떻게 살릴 것인지, 그리고 미래 지역 농협 등에서 업무를 추구할 때 그 장점을 어떻게 응용할 것인지, 단점은 어떻게 우리 농협대 오면 극복할 것인지 많이 연습을 했었어요. 그죠? 학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 이것도 이미 했었던 부분이죠. 예, 본인이 생각하는 의미를 두는 그런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냐, 예, 역시 연습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농협대 합격해서 다닌다는 상황을 가정할 때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아까 얘기했던 상황형을 주고서
학업계획을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농협대에 대해서 아는 거 말해보라. 네, 이런 질문들이 나왔었다 이거죠. 수험생을 낚는 문제가 있어 웃으면서 농협대 근무하시는 주변에 농협에 근무하시는 분 계시냐 이런 질문인데 구체적 지점 언급하지 말라고 했어요. 예, 추가 질문이었는데 입학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면접관들이 빵 터졌다. 네, 이런 식으로 나와서 면접관들이 환히 웃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스리슬쩍 이렇게 물어보는 것에 주의하고 전반적으로 분위기 좋았고 무난하게 면접을 마무리했다라는 부분이죠. 됐죠? 여기까지 일반 전형 학생 기준으로 해가지고 면접에서 물어봤던 내용들입니다. 이 물어봤던 내용 자체에 대해서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떻게 답변하는 부분 것은 학생들의 그와 같은 개성을 살리고 또 자신의 정체성을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만치가 않습니다. 충분한 연습을 필요로 합니다.